여긴 지상 주차장인데요. 지상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리프트식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리프트는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칸은 세 칸으로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한 칸은 전신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천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12층 두 세대를 원가로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가격은 4억대에서 3억 천에 드리고 있고요. 오피스텔이 아닌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뷰는 보장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거실의 향은 남향이고요. 거실의 폭은 3m60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인용 소파 배치할 정도로 격길이감이 좋고요. 층고가 상당히 좋은데 2m40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의 향은 남향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싱크대는 D급자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두 대 배치 가능한데요. 이쪽에 한 대, 입구 쪽에 한 대를 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과 아일랜드 식탁 거리감이 좋고요. 주방이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상급 쿠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부에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3m73에 3m22가 나오고 있고요. 12자 장롱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의 향은 남향입니다. 부비욕실이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긴 두 번째 방인데요. 3m12에 2m83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2m73에 2m45가 나오고 있고요. 안쪽에 1평 반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샤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욕조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이 현장은 부천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12층 두 세대를 원가로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가격은 4억대에서 3억 천에 드리고 있고요. 오피스텔이 아닌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뷰는 보장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부천역 근처에서 공동주택으로 최저가 현장입니다. 3억 천에 나와 있고요.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